모두의 지인. 제가 예전부터 꼭 찍고 싶은 영상이었어요. 언젠간 꼭 찍으리라 다짐했었지. 대한민국 모든 대표 그리고 직장 상사들에게 부탁 아니고요, 기본입니다. 좀 아시라고 찍어요. 회사에서야 대표지만 지금은 퇴근했으니까요. 첫 번째, 업무 시간 전에, 퇴근 후에 연락하지 마. 제발. 주말에 연락 안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아직 출근 안 했는데 왜 자꾸 연락해? 이따 말하면 까먹을까봐? 그건 그쪽 생각이고, 내가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그쪽 연락을 받으면 짜증이 확 올라와. 그리고 퇴근했잖아. 회사 있을 때 말하던가. 아니면 내일 출근해서 말하면 되지. 겨우 퇴근해서 좀 업 하려는데 왜 내 기분을 망쳐. 제발 근무 시간 외에 연락 좀 하지 마. 난 업무 시간에만 너의 직원이야. 추가 수당을 주던가. 두 번째, 워크숍은 말 그대로 워크숍이다. 혹시 내 돈 써서 직원들 좋은 데 데려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요. 그냥 집에 있을게요. 우리들은 거길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내일수록 업무 중에 제일 빡센 업무가 워크숍이고요. 내가 중간이라도 밖에 나와서까지 상사 비위 맞춰줘야 하는 일일 뿐. 그리고 워크숍인데 왜 주말에 가려고 하나요? 그럼 평일에 하루 쉬게 해주던가. 어이없네 진짜. 워크숍이잖아요. Work. 영어 몰라요? 워크 중에 제일 빡센 워크가 워크숍입니다. 아니면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주던가. 그거 아니면 대표끼리, 상사끼리 가세요. 워크숍. 세 번째, 회식. 회식. 회사할 때 회자랑 같은 한자예요. 말 그대로 업무의 연장이지. 주라 주라 카드 주라. 그쪽은 오지 말고 카드만 주라. 이 정도까진 안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라도 사줘라.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말고 우리가 참여해 주잖아. 아 그리고 건배사 듣고 싶지도 않지만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돌아가면서 왜 자꾸 시켜. 참여해 줬으면 됐지. 제발 그딴 것 좀 시키지 마 진짜. 그리고 내가 아래 것이란 이유로 참여하긴 하는데 적당히 좀 하자.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지가 술 먹고 싶은 날마다. 오늘 급 회식할게요. 부담 없이 참여 고고. 아 졸라 부담스러워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한 회식인데 잘 먹었습니다 까지 해야 되지. 탈만 쪄. 그만 좀 해. 그렇게 술 마시고 싶으면 네 친구들이랑 드세요. 난 내 친구들 만날게. 네 번째, 야근. 자기들은 맨날 늦게 나오고 제일 일찍 가면서 가끔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괜히 사무실 쓱 둘러보고 다 갔어? 다 가야지 그럼. 퇴근 시간 지났는데 안 가고 일하고 있으면 왜 아직 안 갔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야근 수당 많이 주면 알아서 더 일합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 어차피 반영해줄 것도 아니면서 맨날 건의사항 얘기하래. 얘기하면 그때부터 나 설득할 거잖아. 설득이 돼서 네, 아, 네 하는 줄 아냐? 아씨, 또 한 번 널 믿은 내가 신이지 싶어서 네 하는 거다. 어차피 답정일 거면 차라리 묻지를 마. 여섯 번째, 인사. 상사들 중에 본인 기분 안 좋다고 인사 안 받는 것들. 1m 앞에서 인사했는데도 쌩 까는 건 뭐냐? 지 기분 나쁜 게 나 때문이 아닌데도 밑에 것이라는 이유로 씹히지. 아무리 자기 밑에 사람이라지만 아래 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 인사 있는데 안 받아주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하냐고 바로 병을 하지. 버릇 없다고 다른 상사한테 씹어대겠지. 어디 가서 제대로 큰 소리도 못 치는, 대접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회사에서나 지가 상사지. 상사로서, 선배로서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후배를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세요. 그럼 알아서 좋은 상사로 모셔줍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큼직큼직한 걸 한번 말해봤는데요. 혹시나 그동안 겪었던 대표, 직장 상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참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대표거든. 대표 상사들 좀 재수없긴 한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겠지. 니들도 나중에 상사 될 거고 대표 될 거잖아. 내일 급여일이네요. 모두의 지인 직원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